네, 안녕하십니까. 제2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아트아트 매거진의 에디터 정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독일에서 공연예술가, 안무가, 작곡가, 사운드 디자이너, 그리고 비디오그래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무영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독일에서 5년 정도째 활동하고 있는 임호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연예술가, 안무가, 음악가, 그 다음에 비디오그래퍼, 사운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스크립트를 좀 보니까 지금 복합예술 콜렉티브 움직시의 일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는 2018년도부터 움직시라는 단체에서 아트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움직시라는 단체는 복합예술단체로 작가와 드라마터그와 함께하는 김소영 작가와 그 다음에 공연예술가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친구 아실 꿉디란 친구와 함께 세 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모형님이 하고 있는 예술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움직시로 활동하는 공연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접 퍼포머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작업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댄스 필름 같은 영상 매체에 안무를 맡아서 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음악을 작곡하고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일을 겸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 들은 바로는 이제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거를 재해석하고 이제 표출시키는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좀 이제 좀 더 풀어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작년 9월 달에 네. 공연을 했던 제 작품 중에 발타 인삼카이트라는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 공연은 제 역사에 관한 공연이었고 네. 지금 현재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 30대에 살고 있는 나란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의 기억들에서 그리고 내가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공연을 통해서 보는 관객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공연이었습니다. 이런 예술 활동에 그 지금 이무영님께서 하고 계신 예술 활동의 매력이랄까? 뭐 장점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학 문제나 과학처럼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양쪽의 면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회색지대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물론 되게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그 여정 자체가 저한테는 매력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예술 활동들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그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사실 그 예술을 하게 된 계기라는 건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되게 멋있는 이유였으면 좋겠지만 네. 저한테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어린 시절 때 어렸을 때 어떤 제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런 저의 활동을 통해서 어른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구나 내 의견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구나 가 제가 지금 하는 예술 활동의 근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만약 혹시 콜라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있다면 오래전부터 제가 네. 팬으로 이렇게 네.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예술가가 있는데 네. 무토라는 그룹이고요. 네, 네.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고 그래픽 디자이너, 그 다음에 전자음악가, 그 다음에 이제
검은고 연주자 세 분이 세 분과 함께 이제 다른 팀원들이 만들어진 네. 하나의 밴드인데 네. 전통과 현대 음악의 네.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콜라보레이션을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뛰어나게 이해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밴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적 색깔과 공연 예술의 방향 자체가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그리고 제 걸 보여주고 또 그들의 네. 것에서부터 배우고 싶은 네. 팀이라서 한번 꼭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은 이 무토라는 그룹과 콜라보레이션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 한 파트를 골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제가 만약 무토와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자신이 퍼포밍을 하는 공연 예술가로 참여를 하고 싶어요. 이제 그들이 만든 무대와 음악과 어떤 시각 예술에 네. 제가 제 몸, 신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적인 부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나는 어떤 것들을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로서의 저의 장점은 끈질기게 질문한다는 점,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제 피상적으로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상황을 접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손쉽게 뭐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접하는 부분과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점이 저는 제가 예술가로서 가지고 있는 저의 어떤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네. 앞으로 제가 앞으로 다른 예술 작품을 할 때도 그냥 손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유를 찾아가는 예술 작업 활동이 돼야겠다라는 저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작품들 중에 단 하나만 내가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사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두고 떠나야 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네, 너무 슬프죠. 네, 한 게 많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만약에 제가 한 가지를 남긴다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작곡을 했던 Balanced Unstability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한 연극배우 선배 누나를 위해서 네. 작곡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예술관과 네. 그분의 생활을 제 방식대로 풀어낸 곡이었는데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곡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제가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의 예술관을 보면서 느꼈던 감흥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곡이 이 독자들한테 인사 한 말씀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참 수상한 시절입니다. 일상적이지 않고 우리가 1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모두가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혐오 대신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양극화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이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 이 팬데믹이 지나면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혐오를 멈추고 사랑을 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